가분제를 하게 되면 참 관리하기가 또 편합니다. 편하고, 보시다시피, 이제 올해 또, 유인작업을 쭉 해가지고 나무가 키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도록 제가 이 수시로 유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작업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연내가 열었을 때 관리하기가 편하고 일조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과일의 당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나무가 나지막하면서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열매가 열면 굉장히 당도가 좋을 겁니다.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게 견학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혹시라도 농장에 연락 주시고 오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묘목도, 제가 아주 특별히 선별을 해서, 정말, 우리 애플 농가에서 소득이 될수 있도록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또 제가 아는 지식을 전부 다 오픈해서 지도해 줄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보십시오. 이쭉 둘러 보시면 나무들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이 시설은 유리하우스이기 때문에 천창 개폐가 자유롭고 아주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과일이 잘 크고 당도도 좋고 그런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와서 그 시설도 보시고 나무가 자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유리온실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일광이 좋기 때문에 작물에는 뭐 더없이 좋지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좋기 때문에 과일도 이 나무도 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약도 자주 안칠 뿐더러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망고 농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우리 농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온도가 좋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조금 땀이 흐르지만은 작물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물이 새순이 많이 나고 좋죠. 아유, 저도 막 땀이 많이 납니다만은. 저는 땀이 나도 나무는 뭐, 작물에는 엄청나게 좋죠, 이 온도가. 그래서 저도 뭐, 땀은 흐르고 덥지만은 상당히 나무 크는 걸 보면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낍니다. 이 농사라는 게참 이런 매력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도 앞으로 이제 애플 망고에 대한 연구도 좀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또 우리 그 농가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가 될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